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제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슬입니다. 벌써 11월이 밝았습니다.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서서히 단풍이 지면서 앙상한 가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훈제하는 이들에게는 이쯤 되면은 월동 준비로 뭔가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재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많은 소재, 즉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또 뭐 돌이라든가 또 뭐 이끼라든가 뭐 죽어있는 나무가지라든가 등등 이러한 수없이 많은 소재를 인간의 어떤 그 기술적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재탄생시켜 나가는 창조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어떤 심어가지고서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좀 더 넓은 대자연의 웅장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분경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재의 아주 작은 분야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경과 관련된 자료는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분경과 관련된 책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외국에 여행을 갈 때는 언제든지 그 나라에서 책을 상당히 많이 사오고 있는데 중국에 여러 차례 제가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서점에 가서 구입해온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분경과 관련된 이런 그 중국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첩부작이나 분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돌입니다. 그래서 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과 함께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돌에 관해서는 그 수석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석으로 좋은 돌이 석부작이나 분경에 꼭 좋은 돌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돌의 어떤 기준이 수석이나 이 분경, 석부작 이런 거에서는 좀 다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석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형, 질, 색, 크기, 뭐 보태미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태가 기기묘묘하게 생겼다든가 또 어떤 산소미가 있다든가 또 균형미가 있다든가 등등 자연미로서 가공이나 뭐 이게 깨진 흔적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아름다움을 지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의 단단함이라든가 치밀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보통 경도계로 측정을 해보면은 한 10동, 10 정도는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어 있고요. 7이 한 수정이 그 정도가 되고요. 수석은 보통 경도계로 봤을 때5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지 않고 깊이가 느껴지는 그 색. 혹시 어떤 색이냐? 뭐 진흙색, 검은색, 청색, 녹색, 짙은 녹색 이런 것들, 즉 중후하고 짙은 색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그 분재를 하기 전에 저도 한동안 그 수석을 했기 때문에 탐색한 그런 돌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색은 약간 이 물을 칠하면은 또 검은색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모양이 맨질맨질하고,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어떤 특이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이 돌멩이처럼 어떤 특이한 그 돌에 어떤 문양이 있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수석으로서는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부작이나 그 분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기준의 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형태에 있어서는 뭐 기미형, 뭐 산수미, 균형미 이런 것들은 뭐 수석에서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가공에 있습니다. 수석은 절대로 가공이라는 것이 허락되고 있지 않는 영역이지만, 속부작이나 분경에서는 가공이라든가 또 돌을 붙이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돌은 제가 중국에 여행 갔을 때 구입해 온 것입니다. 기념으로. 근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그산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공품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다 가공을 해서 이것을 또 약품 처리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좀 많이 좀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 돌은 역시 이것도 일본에서 가공된 돌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돌을 석부장이나 분경용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다듬고 여기도 역시 약품 처리를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들여온 석부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돌은 이 돌에 사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돌을 뭐 용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석질이 단단하고, 그래서 이 나무를, 돌을 감싸는, 그래서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무 뿌리가 돌을 완전히 감싸서 그 굉장히 자라면서 압력이 발생하는데, 그게도 견뎌낼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있는 그런 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공에서 사용된 돌이에요. 수석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게 수석에서 얘기하는 질, 즉 단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석에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석에서는 오석이라든가 이 호피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말도 못하게 단단할 정도인데, 그런 것들은 가공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경이나 습장에서는 경도, 즉 경도계로 측정했을 때한2 내지 3 정도의 돌이 적합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무가 돌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 그런 석부작의 경우는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단단하게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그렇게 가공을 해서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질레에서 있어서는 수석의 경우는 이게 오랫동안 수마, 즉 물에 의해서 깎이는 수마로에 의한 그돌 깎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표면 표시 몽실몽실하고 두리뭉실하는 질감이 있어요. 그러나 석부장이라든가 이런 그 분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몽실몽실하고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렇게 고칠고칠한 표면이 고칠고칠하고 이런 식으로 고칠고칠한 이런 돌이 오히려 더 선호도가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색감에 있어서도 그 수석처럼 이 돌이 중후한 짙은색 이런 것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색깔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갈색 이런 갈색 색깔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을 풍경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고 또 여기 같이 그 희끗희끗하고 하얀색 계열 같은 이런 희끗희끗한 이런 돌들도 역시 이 겨울 풍경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기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은 중후한 색 당이 좋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갈색 계열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색감들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아무 색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석과 석부장 혹은 그 분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돌의 특성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석부장이나 분경에서 필요한 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수석에서는 수마, 즉 물에 의해서 수마된 것을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인데 맨질맨질한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토중석이라고 그러죠. 흙 속에 묻혀있던 흙. 혹은 뭐 산에서 캐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이 석부장이나 분경을 표현하는 데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석부장의 경우에는 이 돌을 완전히 그 뿌리로 다 감싸는 혹은 줄기로 감싸는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돌의 강도가 굉장히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뿌리라든가 이렇게 자라면서 강한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돌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강도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돌판, 이렇게 판판한 판석에다가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돌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는 혹은 붙이는 석부장 그렇게 하는 석부장이라든가 분경의 경우는 가공이 될수 있는 다소 강도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도계로 2 내지 3 정도로 이렇게 너무 강하지 않은 그런 돌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색감인데 이것은 중후한 어떤 검은색 계열 이런 것이 상당히 좋긴 하긴 합니다만은 이 갈색 계열이나 아니면은 노란색 혹은 뭐 흰색 이런 것들도 계절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풍경이나 석부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돌의 모양새, 즉 형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무난한 돌들은 이렇게 키가 큰, 이게 키가 이렇게 큰 잎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연출하기에 좋은 돌이기 때문에 이런 잎석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판석입니다. 이런 그 판석이 있는데, 이런 판석들도 여기 위에 나무를 심고 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산 모양이 나오는 이런 돌, 산 모양도 잘 나오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풍경이나 석회장하기에 좋은, 표현하기에 좋은 돌이죠. 그다음에 요런 돌도 역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나무를 붙여가지고 하기에 상당히 좋은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돌이 그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런 돌도 상당히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작은 돌, 이런 쪼가리 돌을 갖다가 붙여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렇게 쪼가리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분경의 경우는 나무를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심을 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수적으로는 좀 대단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돌보다는 이렇게 쪼가리쪼가리 이런 돌을 갖다가 붙여서 만드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석부장이나 분경에 필요한 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 지금서부터는 저희 집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돌들을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런 돌은 요것은 보다시피 이렇게 세로 줄무늬, 뭐 이렇게 하면 가로 줄무늬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쪼가리쪼가리를 붙여서 만들어서 분경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고, 요런 문양 자체가 아주 독특함이 있는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돌 자체 피부가 굉장히 거칠거칠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산에서 캔 돌인데, 이 산지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굉장히 돌의 피부 자체가 굉장히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또 가을색을 표현하기도 적합한 그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굉장히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그렇겠다.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경에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그런 돌이 아닌가. 특히 가을 풍경, 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눕히기도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충북 제천 단양 쪽에서 산에서 캐 나오는 돌인데, 이거는 강도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마 오석 못지않을 정도로 강하게, 철소리가 탱탱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돌입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표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산 표현하는 데 상당히 좋고, 특히 이건 쪼가리쪼가리를 붙여서 만드는 풍경 쪽에는 상당히 좋은 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들도 역시 산에서 캐 내려온 돌인데 아주 그 여러 가지 귀함 괴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이런 돌들도 상당히 동경 표현하는 데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요 돌은 산지가 강원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만 나오는 돌인데 보다시피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귀함 괴석이 산수 경석 산수의 느낌이 아주 잘 되어 나타나 있는 이런 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분경하기에 상당히 좋은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은 우리나라 돌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되어진 돌인데 한때 이런 돌이 많이 유통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돌도 역시 굉장히 변함상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표현하기 아주 좋은 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돌도 역시 산에서 캐 내려오는 돌인 걸 알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거칠거칠한 모습.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감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경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은 두 개의 돌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석질의 경우 것으로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돌들도 여기다가 정수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쫙 해서 펴가지고 그래서 동굴도 이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멋있는 석질이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은 옥천 지역에서 나오는 돌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돌을, 이것을 절단해서 위에다가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돌입니다. 판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기다 나무를 위에다 심어서 이렇게 연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무암입니다. 물론 이제 현무암도 요즘에는 과거에는 제주도 현무암이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제주도 돌이 나오 일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이 간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무암도 사실은 석부작이나 분경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소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흰색 요 돌도 역시 산에서 캐 내려오는 돌인데 보다시피 구멍도 굉장히 막 뻥뻥뻥뻥 많이 뚫려 있고 그래서 겨울살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분경 돌로는 좋은 돌이라고 봐지는데 다소 좀 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잘못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러면 깨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돌은 제가 만든 돌. 기회가 되면은 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를 여러분들에게 할 계획인데 아무튼 이렇게 돌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돌도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돌이 강도가 아주 좀 약해요. 그래서 이 강한 뿌리 압력이 받아지는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풍경이라든가 또 신문을 이런 데다 붙이는 그런 쪽으로 연출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당히 저는 제가 그 만들었습니다만은 모양은 뭐내 의도대로 색감도 역시 내 의도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석부작이나 분경에 필요한 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석부작이나 분경은 무엇보다 좋은 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자연석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또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돌들도 좋은 곳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좋은 돌은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놨다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뭐 석부작이라든가 분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도 돌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돌은 제가 직접 만들었듯이 돌을 필요로 하는 돌을 제가 이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자연석이 사실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풍경이나 석부작 하나 정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